이게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하니까. 아 나중에. 내가 지금 나중에 하게 생겼어? 박PD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미쳤어? 지금 방송하는 거 안 보여? 시간당 매출이 얼마인지 몰라서 이래? 야 식품 쪽도 괜찮아. 어? 장고등어 괜찮아. 김선아 잘 되겠지. 나한테 뭐 할 얘기 없니? 난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. 그게 말이 돼? 너 때문에 내가 잘렸어. 나 때문에?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란 참 어려워. 날 원망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되돌아봐. 세상은 관대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아. 원한다면 내가 널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. 잘 들어. 그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심화 수련을 하거든. 아마 이즈음일 거야. 간판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찾아가야 돼. 그 건물 1층에 폭포가 있어. 폭포? 그 요가학원의 원장은 간미이야. 간미이? 하지만 실제로 만나기는 힘들어. 어떻게 오셨죠? 저 소개로 찾아왔는데요. 다음 주엔 요가 수업이 없는데요. 심화 수련 기간이라 회원을 받지 않아요. 심화 수련? 저도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. 죄송합니다만 심화 수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1년 넘게 요가 수업을 받은 수강생들만 자격이 있어요. 담당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. 그 여자와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. 담당자를 만나야 돼. 무슨 일이시죠?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야. 하지만 무조건 매달려.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 아세요? 왜? 나를 몰아내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밀려오는 그런 기분이요.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.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. 하지만 마지막 날 감미이를 만나야 돼. 진짜 비법은 감미이만이 알고 있거든. 효자! 야, 김효자! 여기서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? 잘해봐. 뭘 잘해보라는 거야?
아니야, 아무것도. 야, 가르치나. 빨리 와. 왜 갑자기 날 따돌리는데? 매일같이 수업 듣고 매일같이 미술반에 있는데 왜 나만 무시받아야 되는 건데? 이렇게 좀 봐. 이거는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. 아, 왜 이래 진짜. 설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. 귀찮게 얘기하지 마. 너 친구가 나밖에 없어? 그냥 네가 싫어졌어. 싫어졌다고. 너랑 나랑은 근본이 틀려. 난 너무 가난해. 뭐? 그래서 나한테 또 그런 거 찍으라는 거야, 지금? 나 이제 그런 거 안 찍는다니까? 나한테 그런 거 좀 시키지 좀 마, 좀!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. 아, 몰라!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해. 식사들은 하고 오셨어요? 저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망설이다가 그냥 싸가지고 왔어요. 안 드셨으면 많이 싸가졌는데 같이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저 그쪽이나 많이 드세요. 어, 근데 코요. 왜 그래요? 죄송해요.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. 근데 수술 잘못된 거죠? 그죠? 어떡해. 어?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. 일주일 동안 수련을 같이 하게 될 난이라고 합니다. 요가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. 몸을 맡기는 수업인 만큼 저를 믿고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. 근데 여기 진짜 찾기가 힘들던데. 간판이 왜 없어요? 오게 될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처럼요. 먼저 여기 들어오신 이상 외부와의 연락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. 갖고 들어오신 핸드폰은 모두 내려놓으세요. 이상하다. 분명히 넣었는데. 이곳이 식당입니다. 수련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수련 중에는 허락 없이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. 신선은 아침에 먹고, 짐승은 저녁에 먹고, 귀신은 밤에 먹는다? 어? 아, 벌써 보고. 두 번째, 수련 이후 한 시간은 목욕이나 샤워는 금지.